그래요. 그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업무 특성상 정당한 채용 거부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부당 해고에 해당이 돼요. 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세요. 모르는 거 있으면 이메일 하셔도 되고 저희야 매주 수요일 날 여기 나오니까 또 오셔서 물어보셔도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강배가 엄마 왔어. 잘 지내고 있었어? 나 잘한 거 맞지? 잠들 때 양심에 찔리는 거 없고 눈 떴을 때 부끄러울 거 없는 거 네가 원하던 엄마 모습 맞지? 응? 미안해 강배가. 한 번만 네 얘기를 들어줬으면. 아니 내가 솔직하게 네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 더 오랫동안 함께일 수 있었을 텐데.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라서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어. 미안하다 강배. 그래도 엄마 아들로 와줘서 고마워.